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세트레가이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네, 현재 시간은 2021년 5월 13일 오전 10시 42분이고요. 종목코드는 09932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세트레가이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기본적 분석 먼저 좀 해보고 기술적 분석 들어가려고 할 참이었는데, 원래 그냥 이제 기술적 분석은 먼저 하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레가이 거래량은 살짝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때 이제 상한가 한번 쳤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지문 인수를 한다고 이제 그 이슈가 터져가지고 그 이슈 때문에 상한가 한번 쳤고요. 지금은 이제 재산자산 배정을 이제 해서 44%의 지분 보유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슈가 해결되니까 약간 이제 밑으로 꼬꾸라져 내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상한가의 어떤 이제 장대 양봉의 어떤 그런 영향 을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좀 털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초에 이제 요 시가 라인을 뚫고 이제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요 위로 안착을 하면은 그래 계속 아직도 그 영향권 안에 있구나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이제 밑으로 흘러내렸고 또 오늘 또 이제 120일선을 또 흘러내렸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이제 수급적인 상황으로 이제 물론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지려고 했다가 지금 오늘 다시 말아 올리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싶고, 일단은 영향을 받고 이제 지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개별 종목은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수급이 이제 안 받쳐져 가지고. 예, 그리고 공매도 추이 한번 보시면 공매도 수량 자체는 굉장히 적지만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매도 비율 한 9% 정도 되는데 예. 이게 지수 흐름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매동상 현황 보시면 계속 이제 순매수를 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4거래일 연속 매도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매수로 이제 돌아온 그런 상황이고,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 오늘의 이제 흐름을 보면 오늘 장초 때 이제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얘도 빠졌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빠졌다가 지지선과 저항선 그린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네, 그러다가 요 밑으로 이제 흘러내리다가 다시 이제 말아 올리려고 이제 수급 한 밑에 한번 들어오고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점쳐지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분봉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가 이제 저항선, 단기 저항선, 여기도 저항선으로 잡힐 수 있고요. 요거를 일단 좀 더 뚫어주는 강한 이제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또 이제 다시 이제 말아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자, 그럼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럼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죠. 기본적 분석을 해서 별거 없어요. 그냥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제품 뭐 팔고 있지, 뭐 이거 산업 전망은 어떻지, 뭐 이런 거 좀 알아볼 겁니다. 네. 세트레가이. 자, 차례. 원래는 차트의 흐름 마지막에 했는데 제가 먼저 한 거니까요. 예, 세트레가이는 뭐 하는 회사인가? 우주산업의 전망, 이거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이런 식으로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세트레가이는 총 이제 다섯 개의 사업부서가 크게 이렇게 있는데, 위성시스템, 전자광학 탑재체, 지상시스템, 방산제품, 각종 서비스, 이렇게 이제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거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위성시스템은, 고성능 중소형 지구 관측 위성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공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네 개의 제품이 있어요. 스페이스 IT, 스페이스, XMW 이렇게 있고, 높은 기동성의 위성 플랫폼에 대구경 카메라, 요 주황색이 대구경 카메라거든요. 요거를 이제 탑재해서 이제 0.3에서 1m급 영상을 촬영하고 고해상도 위성 시스템과 넓은 면적을 동시에 촬영하는 중해상도 위성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우주용 부품도 이제 자체 개발하고 있어요. 세틸가이는 이제 고품질 우주용 부품을 자체적으로 설계 제작을 해서 시험에서 최적화된 위성 시스템 개발을 용이하고 또 이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또 다른 이제 우주 산업 기업들과도 협업을 통해서 이런 거 이제 하나 자기가 필요한데 굳이 생산 라인 만들어서 만들려고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매출도 이제 부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전자공학 광학 탑재체는 아까 이 인공위성 이거 이거 주황색 이거 보이시죠? 네, 이 주황색 말하는 거예요. 주황색. 아이고. 주황색을 말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거 0.3에서 1m급 고해상도 뭐 이제 광역 중해상도 뭐 초분자 전자공학 탑재체 이런 식으로 이제 다룰 수 있는데 이게 이제 EOS-T, EOS-X, EOS-D 그다음에 EOS-W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해상도가 0.3 정도 된다고 해요. 요거는 0.5. 네. 1.1m. 그러니까 우주에서 1m 해상도 1m 위에서 본다는 느낌으로 찍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거는 5m 위에서 찍는다는 느낌으로 찍는다라는 뜻이고 대신 관측 반경이 관측 폭이 120km예요. 이거는 12km. 이거는 18. 이거는 14.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상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우주용 부품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보면 MCS랑 이제 IRPCS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미션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위성 제어와 비행 역학 계산, 임무 계획 설정, 데이터 관리, 위성 시뮬레이터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 리시빙과 프로세싱 시스템은 고속 데이터 수신과 복사, 그냥 기하 보정, 영상 촬영 계획, 주문 처리, 발사 후 건보정 이런 거 이제 아주 다양하게 이제 업무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세틸가이는 지난 20년 동안 다목적 위성을 포함해서 10개의 위성 운용에 필요한 그런 지상 시스템을 이제 공급을 해왔어요. 10개한테. 그러니까 이게 생산 그 실적인 거죠. 예, 세틸가이의 지상 시스템은 지상에 있는 이제 상용 안테나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고 또 이제 다수 위성의 운용에 이제 적합해요. 이제 상용 안테나 시스템과 이제 호환이 되니까. 네. 그리고 방산 제품. 자, 방산 제품은 왜 이제 우리나라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려면 자주국방이랑 좀 연관이 있는데 사실 이제 우주나 이제 정찰 위성 이런 거는 미군한테 의존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지금도 굉장히 많고 첨단 산업이나 뭐 이런 거 이제 무인기 뭐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미군한테 의존을 하고 정보 같은 거. 미군이 제공 안 해주면 우리 몰라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좀 만회해보고자 우리 이제 국내에서도 뭐 무인 항공기도 이제 들여오고 이제 드론 같은 거 위동형 수신 처리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좀 해보려고 있고 예 뭐 스무디 이런 거 이제 SUMUDI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정찰 위성급으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하려고 하는 이제 추세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전망도 굉장히 밝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주산업의 전망은 이래요. 네. 계속 이제 이게 GDP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5%였다가 이제 6인데, 여기는 이제 18. 18에서 10 떨어졌다고 해서 마이너스 8인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냥 수익률, 계좌 수익률이 5%, 6%, 18%, 10%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눈덩이처럼 계속 스노우볼링처럼 이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살짝, 19년도에는 살짝 좋고. 떨어진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커가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 아니 저기 산업이고요. 그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도 이제 전망이 밝다라고 이제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왜 이거를 눈여겨봐야 되느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위성산업 때문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국내 위성산업은 그냥 이제 정부주도예요. 네.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정부주도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산업이에요. 사실. 국방과학연구소. 있죠. 국방과학연구소,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렇게 이제 두 개가 군과 민관을 주도해서 이제 성장을 주도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국내 위성산업을 크게 분류를 하면은 우주기기 제작 분야와 우주활용 분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체 시장 규모를 따지면 요거 이제 둘 다 합쳐서 전체 시장 규모는 3조 9천억 정도 돼요. 네. 15년도 이후에 연평균 5.7%씩 성장을 하고 있는 거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이 중에서 위성 제작은 15년도 이후 20%씩 성장하고 있어요. 네. 19년도 시장 규모는 5,720억 정도. 네. 그러니까
성장 전망이 굉장히 밝은 이제 그런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도 정부 주도로,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잡건 뭐 국민의힘이 잡건 우주 산업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의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재무제표나 이제 뭐 그런 거 보고. 일단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아까 제가 굉장히 이제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이제 상응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출액도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고, 영업이익도 오르고 있고, 네, 당기순이익도 오르고 있다. 앞으로도 올라갈 전망이 크다. 네,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차트적인 흐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이제 산업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오늘도 수익으로 이제 마감을 하셨는데, 저희 사이트에서는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그 들어가시면은 여기 15일 무료 추천 종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보통 두 개에서 세 개 주시는데 오늘 두 개 주셨는데 두 개 수익 다 났거든요. 한국 BNC랑 이제 한국 선제 이렇게 두 개 주셨는데, 뭐 하나는 4.58이 나왔고 하나는 뭐 3.87 나왔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슈 종목 분석이나 시황 분석 예측 이런 것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투자 사이트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